사람 무는 강아지는 또 다시 물수 있으니까 안락사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안녕하세요. 애견훈련사 조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 상담 전화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쾌하지 않는 전화를 받고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가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꼭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꼭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져야 될 어떠한 책임감?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차 안에서. 자, 좀 전에 전화 왔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시바견 강아지를, 한살된 시바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님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키우는 이제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뭐,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크게 받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물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냥, 우족이라 그랬던가? 우족인가 개껌을 물고 있었던 상황에서 아버지가 건드셨대요. 그거를 뺏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을 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강아지한테.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가 그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으르렁거리다가 신호를 먼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장난을 치니까 그 상황에서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어떤 이 훈련사로서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제 한 어떻게 보면 훈련사지만 한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듣기가 되게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아지를 나는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냥 안락사를 시키라고 사람 무는 강아지는 또 다시 물수 있으니까 안락사를 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사실 이 안락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보호자님들 이뭐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락사는 강아지가 뭐 암이나 혹은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생활을 할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게 안락사인 거지. 강아지가 싸납다고 뭐 혹은 나랑 키우는 데 있어서 잘 맞지 않는다고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켜야 되는 게 안락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뭐 어쨌든 안락사를 시켜라 뭐 무슨 교육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망설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호자님들도 강아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강아지가 무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면은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아버지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교육을 만약에 한번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만약에 물면은, 그때 돼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느꼈던 거는, 강아지는 이, 고장난 물건? 기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 또한 뭔가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기계를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이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은, 실질적으로 이, 강아지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보호자님들의 노력, 이 정말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사들이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은 이 강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또한 이 행동을 하는 원인에 맞춰서 우리 보호자님들의 잘못된 양과 교육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된 모습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보호자님들의 시간적인 희생과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이 어떤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훈련사가 강아지의 행동을 그 순간 바로 고쳐주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그런 노력 없이는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이제 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변화할까? 우리 강아지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는
보호자님들이 제가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이 노력을 할까라는 이런 의문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과연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 양육자한테 있지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함에 따라서 이런 행동들이 변하는 거고 성격이 이상하게 형성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 개들한테 그 책임을 물 수가 있을까요? 그 책임을 물고 개들은 진짜 왜 안락사를 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락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살해를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의무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론 보호자님들 중에서 대부분의 보호자님이 그러세요. 사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처럼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보거든요. 근데 간혹 이렇게 에너지를 빼는 이런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뭐 무턱대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 근데 뭐 기분을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어쨌든 우리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라면은 교육적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육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거는 뭐 책임감과 희생 이런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때에 강아지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분리불안증? 혼자 남겨지면은 계속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하루 종일 짖고 하울링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 주변 이웃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아지가 제일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 분리불안증이 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로는 뭐 대소변 실수하는 것도 잘 가리던 강아지조차 뭔가 행동학적인 이제 나이가 들면서 행동학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소변을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공격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격성의 문제도 대부분 다 양육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러한 전부 다 문제 행동들은 강아지의 성향에 맞춰서 그에 따른 양육법을 배우고 교육하는 방법만 제대로 숙지해 놓고 훈련사가 얘기한 대로만 키워주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 이런 불상사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먹을 거나 뭐 이런 질병? 그러니까 뭐 아플 때 치료하는? 물론 당연한 거죠.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그 보호자님들의 사명감, 의무감이 있겠지만 이런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먹거리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반면 교육적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안 쓰시고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한 번 정도는 새끼 때 한 2개월 때 입양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키워야 하고 우리 강아지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정말 전문 훈련사들한테 한 번 정도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는 문제 행동으로 해서 파양하는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말 무책임한 뭐 안락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모든 보호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보호자님들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일부 너무 무책임하신 보호자님들 그러니까 뭐 그냥 키우는데 조금만 힘들더라도 그냥 너무 쉽게 파양을 하시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파양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뭐 힘들다고 파양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어렸을 때 잘 시켜놓음으로써 정말 반려견하고 우리 보호자님들이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뭐 불행한 사람 없이 뭐 불행한 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훈련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많이 보답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개랑이TV 애견훈련사 조재호였습니다.